그럼 네.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게 저희가 지어낸 거예요? 끝나지. 영감 있는데 왜 그걸 부정해요? 소화기적이에요. 맞든 저희가 뭘 조작했다는 거예요? 왜 몰라요? 증거를 내놔요. 그러면 불법하고 있다면서 증거 내놓으라고요. 네. 군사정권이에요. 이거 알고라니요. 아니, 군사정권 왜 군사정권이라는 말이 나와요? 네. 이렇게 독재적으로 하는 게 어딨어요? 네, 들으신 것처럼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문답이 끝난 이후에 MBC 기자하고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간의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여당 안에서는 광고 중단 압박까지 나왔습니다. 자,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를 꾸리고 대응에 나섰죠.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민정 최고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바로 들려드렸는데 이 MBC 기자하고 대통령실 비서관 사이의 이 내용 어떻게 네. 들으셨습니까? 굉장히 그 비판 언론을 낙인 찍는 모습 또 고압적인 태도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모습이라는 생각인데요. 뭐 또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국민의힘 김종혁 비대위원으로 기억하는데 네. 그 기자가 뭐 팔짱을 끼고 슬리퍼 차림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래서 무례하다. 근데 지금 그런 것 지적할 시간에 대통령의 언론관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도 아니고요. 애초에 그 국제 무대에서 어쨌든 욕설 발언을 했던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네. 그때 한 번의 사과였으면 모든 일이 이렇게까지 악화되지는 않았을 텐데 오히려 본인의 입지를 더 좁아들게 만드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고 저는 오히려 국민 또 가벼까지 설치한다고 하던데 네. 이 국민과 언론 또 야당을 향해서 철옹성을 쌓고 있는 그 모습이 방어하고자 하는 그 태제일태지만 결국에는 그 철옹성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고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통하려는 노력 그리고 뭔가 협상하고 협치하려는 노력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모습이 굉장히 좀 절망스럽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옆에 좀 다른 분들은 또 달리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금방 말했던 김종혁 비대위원장이 이 MBC 기자였던 모습 얘기를 했던 그 부분 슬리퍼 차림 팔짱 끼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고원님 보시기에는 좀 네. 과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제 저도 대통령실 청와대에 근무했을 때 네. 이렇게 보면 기자들이 그 늘상 취재할 수 있는 공간과 즉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공간과 그리고 본인들의 업무 공간이 이렇게 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편하게 슬리퍼를 신고 오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저희 있어요? 때도. 많이 있습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하나하나 지적하기 시작하자면 끝이 없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것보다도 그러면은 기자들이 그러면 대통령님이 그 도어스태핑 할 때에는 뭐 어떻게 각 세우고 일렬 도열이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어허.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별로 중요치 않은 문제를 가지고 이 핵심을 흐리려고 하는데 음흠.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도 하셨지만 지금 목재 가벽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도어스태핑 공간에. 이게 네. 뭐 중단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조치가 좀 이런 어떤 일련의 상황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 가벽 설치에 예.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이제 브리핑도 하셨던데 이거는 뭐 MBC 기자와의 그 설전 때문에 설치한 건 아니다라고 굳이 반박하는 그 모습이 그것 때문이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명박산성이라고 그랬었죠. 네. 그 광화문에 차벽 설치했던 것. 네. 그걸 통해서 국민과의 단절하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도를 국민들은 읽어냈었던 건데 이번에 이 가벽 설치도 역시 그 명박산성의 축소판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이제 그 설전 관련해서 악의적인 이유, MBC가 배제된 이유 10가지 이걸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거 보셨죠? 네, 봤는데요. 보니까 대통령실이 별로 이렇게 그 언론 소통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예. 스스로가 좀 매를 벌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자꾸 늘어놓음으로 인해서 네. 분란과 논란을 더 증폭시키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언론 장악,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네. 또 제 입장에서는 예.
오히려 언론 장악을 하고 있는 10가지를 그 늘어놓아도 되거든요. 언론 장악을 하고 있는 10가지 이유? 예. 네. 몇 가지만 말씀을 예, 드리면 예. 비판하고 있는 언론은 탑승 거부하면서 친한 언론들은 취재 특혜를 줬죠. 이거야말로 줄 세우기고 이게 악의적인 거고요. 예. 또 광고 중단이라는 있을 수 없는 말이 여당에서까지 나왔습니다. 네. 이제는 뭐 예능 프로까지 걸면서 압박하고 있고요. 네. 뿐만 아니라 대통령 비속어를 모두가 들었는데도 허위 왜곡 보도라고 하면서 언론 탓하고 있습니다. 고소고발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그리고 또 취사선택해야 되는 사진 내용을 뿌림으로 인해서 받아쓰기 관제 보도를 조장하고 있거든요. 그걸 원치 않는다면 기자들에게 취재를 허용하면 될 일인데. 네. 뿐만 아니라 이 언론사들은 방심위와 같은 공식 그 심의 절차 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무시하고 국세청이나 감사원 같은 이런 권력기관들을 총동원해서 겁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게 악의적이죠. 악의적이다. 악의적인 걸 내려놓기 시작하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지금 지난주 저희하고 인터뷰했던 민주당 네. 국민의힘의 박성중 가방이 간사죠.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악의적이라고 하면서 YTN하고 또 TBS도 좀 언급을 했거든요. 민주당을 응원하는 정파 방송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민주당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굉장히 저는 충격적인 발언으로 들었고요. 예. 왜냐하면 정부는 지금까지 YTN의 지분 매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분 매각을 지금 현재 지분을 그 한전 KBN과 마사회가 일부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거를 지금 내놓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해당 회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연관성이 있는 그 지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매각하는 게 맞다 하면서 매각을 하겠다라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한 번도 그 YTN이 이 정권에게 비판적이어서 혹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라는 이유는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나 정부 여당의 그것도 과방위의 간사께서 민주당을 응원한 정파 방송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 네. YTN의 지분 매각을 하는 것 또한 결국은 언론을 장악하고자 하는 시도였구나라는 걸 스스로 자인한 셈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외신들도 뭐 이 상황에 대해서 보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네. 여당하고 대통령실하고 공영방송이 대립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 근본적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도 언론을 장악하고자 하는 그 저희 때문에 계속 스텝이 꼬이는 것 같습니다. 언론은 비판과 그러니까 비판이 본연의 임무입니다. 예. 그것을 받아야 되는 정치인으로서는 참 껄끄럽고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지만 그것을 설득해내거나 혹은 그 기사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국민들께 호소하거나 뭔가 그런 방법을 써야 되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찍어누르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그 국내 언론들의 비판뿐만 아니라 말씀 주신 것처럼 외신의 비판도 상당합니다. 네. 최근에 그 VOA라고 미국 언론인데요. 네. 여기에서 이 노골적인 보복이라는 섹션의 제목을 달아가면서까지 윤석열의 언론관에 대해서 장문의 기사를 쓴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 보면 그 이제 그 인터뷰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MBC를 타깃으로 잡은 건 다른 언론들도 윤 대통령에 대한 불리한 보도를 할 경우에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는 인터뷰 내용을 이제 실었는데 네. 아마 VOA에서는 이 내용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 궁금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하게 봤던 거죠. 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피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처럼 지금 이제 해외 언론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 한 마이크로부터 시작됐던 이 일련의 사건들을 풀어나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언론을 탄압하고 장악하려는 시가 너무 과도하게 치닫고 있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 국제 기자협회 기자연맹에서도 언론 탄압에 대한 우려의 성명들을 매번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알면서도 모르는 채 하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기 위해서 이런 거를 보고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뭐 공영방송 이슈, 언론 이슈들이 많은데 지금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이것을 네. 지금 꾸렸는데요. 지금 위원장을 맡으셨죠. 어떤 네네. 뭐 대책을 세우거나 어떤 뭐 갈 방향 이게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단 오늘 오후에 그 언론 그 단체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아, 예. 예, 이제 MBC, YTN, TBS가 지금 가장 이 탄압의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곳에 있는 이 노조 지부장님들께서 참석하셔서 긴급 간담회를 열어서 의견을 좀 청취할 예정이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YTN 문제는 이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이 현재 계류되어 있습니다. 네. 즉 공공기관의 지분 등을 매각할 때에는 국회 심의를 좀 거쳐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네. 이 법안이라든지 그리고 방송의 그 지배구조 개선, 즉 사장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그 비율을 조정하는 문제가 방송법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 또한 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안들을 저희 국회에서 좀 심도 깊게 논의해서 통과시키는 게 또 야당의 몫인 것 같습니다. 언론 자유와 정치적 독립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이 네. 이제 언론을 지키기 위한 그런 법률, 뭐 방송법이라든지 그런 법률이라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얘기는 지금 주말에 집회가 좀 열렸었는데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네. 정부 퇴진을 좀 외쳤는데 국민의힘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거는 레드라인을 넘었다. 윤석열 대통령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단 말이냐라고 되물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저희 이 야당이 대표적으로 나가서 한 것은 아니고 이제 개인 의원들께서 네. 그렇게 하신 건데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 의견들까지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다만 대통령이 잘못한 게 뭐냐라고 네. 얘기하는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국민들의 목소리는 아예 그냥 무시하고 있는 처사인 겁니다. 지금 이렇게 분출되고 있는 거는 이태원 참사 문제가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이태원 참사의 문제를 풀기 위해선 결국은 진상을 규명해야 되는 겁니다. 왜 예방하지 않았느냐가 가장 핵심인 겁니다. 네. 그런데 현장에서 어쨌든 사람들을 살리고자 고생했던 경찰과 소방 공무원 등 이 일선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법적 책임을 돌리고 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비열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비열한 행위다. 예. 네. 왜냐하면 경찰청장, 장관, 대통령을 뽑는 이유가 정치적 책임을 지게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선거나 혹은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서 선출하고 뽑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을 거면 이 나라의 장관과 대통령은 뭐하러 뽑아놓습니까? 필요 없지. 네. 어차피 일선에서 다 하는데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정부이기를 포기하고 있는 발언들인 겁니다. 지금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지금 국정조사 민주당은 요청을 한 상황이고 국민의힘 오늘 의총에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24일 본회의에 이게 강행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게 저희 민주당 단독이 아니라 네. 이 야 3당이 함께 손을 모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의 단독 거부로 해석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불참한다면. 불참한다면 네. 예, 그래서 오늘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으나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 국정조사를 불참하는 명분을 찾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네. 이게 정쟁으로 치달은 그 어떤 아젠다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국정조사를 안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의견이 분출되기를 좀 기대를 하고요. 네. 설령 그게 아니더라도 국민의힘의 단독 거부로 이 국정조사가 무너지지 않기를 좀 바랍니다. 자, 또 다른 얘기인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 대장동 수사 얘기도 조금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진사 실장이 구속이 됐고요. 또 오늘 새벽인가요? 남욱 변호사는 또 석방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지금, 이 검찰의 야당 탄압, 또 정치 탄압이 크게 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응을 하면, 뭐, 감싸기다, 살리기다, 별의별 말들을 다 늘어놓고는 있는데요. 네. 저희는 이 대표께서도 밝히긴 하셨지만,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 민생, 또 국민들의 이 경제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 야당으로서 해야 될 일을 뚜벅뚜벅 갈 것이다라는 네. 의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자, 뭐 지도부 이거 관련해서 일부 좀 불만도 있는 겁니까? 뭐 PPT 때문에 좀 말들도 많던데요. 뭐 늘상 다양한 이야기들은 있는 법이니까요. 네, 괜찮습니까, 그는? 네, 알겠습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그 이번에 국정조사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제 올린 자료가 중요하잖아요. 혹시 입장이 좀 확인되고 있는 겁니까? 일단 의장께서 오늘까지 그 각 당에게 네. 그 국정조사 명단을 제출하라고 시한을 줬기 때문에 네. 그거는 어느 정도 의지를 좀 갖고 계신 것 아닌가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